2022년 대한민국 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사단법인 교단용화 불교총본산 용호사 자천강 주지스님이 종교부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표창에 선정되었습니다. 자천강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역 사랑을 통해 실천하는 생활 불교를 강조하며 매년 6월이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위령 천도대제를 봉행하고 부처님 모신날에는 지역 화합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를 대상으로 충북 청주사랑 그림 그리기와 경로장치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등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호사는 종교의 제약 없이 적은 관리비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백화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천강 주지스님은 수상 소감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불교와 종교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언제나 대중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주려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 우암산에 자리한 사단법인 교단용화 불교총본산 용호사는 1984년 출범한 이래 전국에 360여 개 본 말사가 있고 경전은 110여 권이 있습니다. 자천강 주지스님은 2003년 국제불교승가회로부터 법왕으로 추대돼 세계불교자씨 미륵 법왕청에 등재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엄선해 그간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국회 상임위원회 표창 시상식은 오는 8월 23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